여기는 서울특별시 청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과 그 직계 가족을 위해서 법률 상담 자문, 또 각종 심리 상담 지원, 취업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직접 만들고 이끌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 대위로 전역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군 복무 중에 다친 군인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그 서울시 부상제대군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고 전역을 하신 분들에게 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해드리고요. 사고 당시 혹은 발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심리지원,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 다시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예,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군인 및 군 복무 중에 다친 분들의 인식 개선, 명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보훈 선양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직접 주도해서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저처럼 좀 다친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현재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고, 최대한 부상 군인 입장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민간에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상을 당하셨죠? 저는 19년도에 김포 전방에서 경계작전 수행 중에 지뢰를 밟아서 좌측 족부 절단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4년 전인데. 네, 4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왼쪽 발목을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전방 경계작전 소초장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남으로는 한강 하구가 흐르고 위로는 임진강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게 서해로 흘러가거든요. 한강 중립구역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없고 북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유엔에서 관리하는 중립구역이에요. 저희는 그 중립구역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한 5월달부터 녹음기였던 것 같은데 풀이 워낙 많이 자라고 한강하고는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높게 자라는 갈대는 뭐 한 3m? 거의 보이지가 않게 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야가 좀 제한되고 감시 카메라로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크게 자라고 높게 자라기 때문에 경계 근무를 위해서 그 갈대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네. 저는 그 갈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저희 책임 구역이 약 2km 정도였는데 저와 대원 한 명을 데리고 둘이 들어갔었죠. 아무래도 전방에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전방이 근무 시간도 많고 그쵸. 대원들의 근무 피로도 또 높아지고 수면도 부족하고 그리고 야간에 계속 경계작전 임무를 그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막 초소도 나가고 24시간 카메라를 감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간에 파업하는 인원들을 불러도 막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기도 힘들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원래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안 자고 제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오면은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50m씩은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초기로 제가 밀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40일 정도면은 밀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하면 20일이면 할 수 있다라고 네.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나갔었죠. 근무 끝나면 가서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뭐 경계작전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아침 시설물 점검 나가는 인원들 기상 방송이 들려요. 그때 저희 작업복으로 한복을 하고 나갔었죠. 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갔는데 책임구역엔 2km 중에 100m 정도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50m 밀고 내일 오후에 작업하면 끝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물이 안 들어온 것 위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물이 들어온 곳은 이렇게 팔 뻗어가면서 최대한 치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작업을 했죠. 옆에 보니까 부소초장이 거의 시설물 점검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있길래 저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겠다 조금만 더 하다가 빵 하고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 사고를 당했을 때의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은 평생 못 잊을 기억이고 기억이 나요? 그날의 감각
풀냄새, 피냄새, 뭐 소리 이거는 진짜 평생 못 잊을 기억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게중심을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왼발을 땅에 딛자마자 팡 하고 터졌어요. 아, 이렇게 빗는 네. 순간 팡 네. 이렇게? 팡 하고 터져가지고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머리를 망치로 진짜 세게 맞거나 혹은 어디 떨어지다가 머리 정말 세게 맞았을 때 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시야가 새까매졌다가 블랙아웃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날아가 있었어요. 멀리 이렇게 완전 왼발로 밟았으니까 네.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지 정신을 차리고 네. 뒤를 보니까 이렇게 좀 분화구처럼 움푹 패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른발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아팠다는 게 되게 뜨거운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오른발을 확인해 보니까 네. 까맣게 뭐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화약인데 아픈 오른발이 멀쩡하니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왼발을 확인했는데 네. 왼발 전단부 정도 날아가 있더라고요. 발가락은 다 없이. 전투화를 신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투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다 날아가. 전투화도요? 네, 전투화랑 발가락이랑 이런 게 그냥 다 날아가 있었어요. 네. 뒤꿈치는 정말 멀쩡했어요. 뒤꿈치는 오히려 깨끗하고 앞에는 다 날아가고 딱 수직으로 폭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걸 딱 인지했을 때 고통은 어느 정도였나요? 고통보다 됐다 진짜 딱 그랬어요. 일단 딱 나오는 지뢰인 걸 그 순간에 알았나요? 지뢰라고 생각을 했죠. 바로 네. 보자마자 지뢰다. 네. 이거는 지뢰일 수밖에 없다. 아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진짜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파도치듯이 덮치는 느낌이었고 비명을 지르는데 아파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무서워서 지르는 비명이었고 그거를 보고 같이 들어갔던 소대원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첫 번째로는 주변에 더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있으니까 네. 오지 말고 근처에 부소초장이 한 50m 이내로 있었거든요. 근처에 있을 거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러고 걔는 이제 뛰어갔죠. 그러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밟아온 길 그대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로 가면 안전하겠구나 해서 일단 그 길로 나갔어요. 어느 유튜브에서 뭐 제가 포복을 해서 나갔다 했는데 어차피 오른발이 멀쩡해가지고 그냥 깽깽이로 나가다가 깽깽이로 나가다가 생각보다 이 다친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진짜요? 네, 정말 생각보다 저는 안 아팠어요. 오히려 옛날에 농구하다가 인대 끊어져가지고 무릎 다쳤을 때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아프네? 하고 뒤져봤어. 어차피 뒤꿈치 멀쩡하니까 근데 뒤지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동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10m 정도 이동한 것 같아요. 보고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대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중대장님 지뢰 밟았습니다. 중대장님이 워시 하면서 바로 전화 끊고 오시고 그러고 나서 부소초장이 애들이랑 막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변에 무슨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것보다 제 발을 대원들이 본 건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소초장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구축을 하고 기동로까지 나갔죠. 딱 눕히니까 중대장님이 와 계셨고 후방 통문 있는 거기까지 한 50m 정도 되는데 저를 업고 그냥 뛰셨어요. 민간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죠. 근데 가다가 군 차량이 너무 크니까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 차량 가지고 와서 간부 차량에 저 다시 태우고 가면서 중대장님은 계속 부대 보고하고 보에 민간 병원 갔다가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사단본부로 가서 헬기 타고 국군 수도병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과정에서 정신은 말짱하셨었던 거예요? 네. 피 많이 안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절은 안 되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물 있냐 했는데 간부처에 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물 마셨으면 수술을 못 한대요. 금식을 해야 물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었고 그래서 정신은 너무 멀쩡했죠. 헬기 타고 다시 엠블 타고 이동해서 응급실 들어가는데 저는 뭐 군인 하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러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봤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겠는데 짜증나 걸 왜 이렇게 뭐 구경 났는지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이런 약간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짜증났던 기억도 나요. 그럼 발은 복원이 안 되고 절단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이미 제가 기동도로 나왔을 때 파편, 그러니까 발가락이나 뼈 조각은 없었고 그건 나중에 정보 분석조 들어가서도 아예 못 찾았고 구멍 송송 나 있는 군화 밑창만 찾았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지뢰가 아군의 지뢰였냐 아니면 북한의 목함 지뢰였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네. 결론이 났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